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냈습니다. 알아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FNEI 모드가 가능하네요.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모드를 새롭게 깔아서 이렇게 밥스 모드라든지 엠밤 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드를 쓰실 때는 제조법이 찾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저도 못 찾을 정도니까요. 저도 못 찾을 정도인데, 정말 많아져요. 그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FNEI. 모드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 모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고체 종류. 여기는 액체나 기체 종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세요. 이제 염소를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액체랑 기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브레인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브레인이 있어요. 브레인이라네. 브라인.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바뀌어요. 여기서 크래프트예요. 이거는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크래프트.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브라인 보시죠? 보세요. 소금하고 정제수가 필요해요. 브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보세요. 이게 필요해요. Radio, Demo, Bolt, 그래요. 이게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3단계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쵸? 이 테크놀로지 빨간색이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건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총 레시피가 두개 있고 이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총 레시피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거 하나는 배럴이에요. 그냥 옮겨 넣는 거 쓸모가 없어요. 이거 하나인데 지금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브라인으로는 못하고 이거 이제 돌아가기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옵니다. 이걸 다시 클릭하시고 저희는 지금 이제 염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염소 클릭하신 다음에 크래프트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정제수는 여기 있고 저번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 만드는 법을 몰랐잖아요. 그럼 여기 소금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레시피. 레시피 하나. 레시피 둘. 제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이거예요. 이거. 소금. 근데 이건 솔직히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다시 크래프트 가시고 소금 눌러보시면은. 진짜 복잡해요. 또 염화리튬 만드는 법이 있을 거고, 소디움, 이거요.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고, 다시 돌아가기.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레시피가 두개 있잖아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게 있어요. 와, 그냥 화학 용광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물로. 물로 소금을 화학 용광로로 그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던 거예요. 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정제수 있고 소금은 물로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끝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정제수가 있죠. FNEI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거죠? 잠깐만 소금을 만들어야 되잖아 우선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넣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물로 넣으면은 소금이 나오고요. 여기는 염기 점수 분해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어차피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쪽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분해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 2초당 염소가 25. 여기서 필요한 것은 1초당 20이 10이에요. 2초당 20인 거고 총 1초당 40이 필요한 거고 2초당 80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1초당 10. 4개니까 40. 2초로 계산했을 때는 80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2초당 25가 나오기 때문에 50. 그러면은 2개 더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더 필요하겠죠? 됐어요.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돼요. 물은 이쪽에도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더 훨씬 물은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물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든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됐죠? 여기다 이제 연료도 넣어야 되는데 연료는 이걸로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여기다 이제 자동 태클을 태워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동 태클을 해놓는 게 좋긴 하겠죠. 놓고 이렇게 놓고요. 밥스 모드의 좋은 점이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는 위치가 여기가 되잖아요. 오른쪽. 이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 하시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밥스 모드의 좋은 점이에요. 연료를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 자, 그럼 소금 쌓이고 있고 이쪽에다 넣으면은 나오죠? 이거를 이쪽으로 넣으면은 플라스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FNEI를 씀으로써 이렇게 물로 소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없애야 되죠. 이걸 없애야 되니까 여기도 연결해주고 여기 있는 것도 가스 배치 펌프로 나갈 수 있도록. 놓고 이거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산화 이거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모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긴팔처럼 이렇게 긴팔로 만드시면은 끝. 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이제 완성이 됐죠? 플라스틱이 또 여기도 많이 필요하니까 놓고 적재기 정말 좋죠. 이거 꼭 쓰세요, 여러분. 그냥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은 됐죠? 이게 플라스틱도 완성. 굿. 플라스틱을 좀 이쪽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 깔끔하게 원료로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석유가스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풀로 돌아가고요. 보세요, 여기도 가득 찼죠. 그리고 여기 차야 되고 경유도 이제 여기가 열릴 거예요. 그렇죠? 샤워 가스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커플로 작동을 해요. 좋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업가스보다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중유. 중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바꿔줘,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두개 정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정도만 바꾸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중유가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절하면서 하시면 되고. 좋아요. 어차피 여기 가득 차도 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작동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엔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전기 엔진 유닛까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유는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황사는 여기 있죠? 여기다 펌프 하나 달아놓은 식이 좋아요. 멀리멀리 멀리 나갈 때는 뭐다? 펌프가 짱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펌프. 여기다 놔야 되나? 잠깐, 우선은 놓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두개 놓으시면 되죠. 그다음 이제 황하철 이거 있죠? 염화 제이철 용액도 필요해요. 그러면 염화수소가 필요하잖아요. 철광석하고 이 염화수소는 이걸로 만들어요. 염소 수소. 여기서 염소 수소가 나오잖아요, 지금. 염소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 만드는 전담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좀더 빨리빨리 나와. 여기가 그냥 겹치는 거구나. 이쪽을 그러면은 안쪽 스탯으로. 그쵸? 안쪽으로 놓으면은 됐어요. 이거 쓰는 거에도 바빠요, 염소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따로 만든 게 좋아요, 따로.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따로 하시고, 우선은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엔진. 이두 가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엔진 만드는 법이, 강철 파이프 톱니바퀴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니다. 한번 더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철판이 필요하잖아요. 강철판? 이쪽으로 이제 강철판이 가면 되는 거죠. 강철판이 올라오면 되고 이쪽으로 철이 올라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철. 그 다음에 이렇게 엔진 그리고 만든 엔진들은 이쪽을 이렇게 나오면은 되겠죠? 아니면은 이게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좀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철 들어가고 내놓고 그러면은 한쪽 라인은 파이프 한쪽 라인은 철 톱니가 이렇게 나가겠죠. 깔끔해졌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여기도 철 이쪽으로 철이 올라가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빠른 투입기도 가능하네요. 빠른 투입기도 이제 좀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회로. 청동판. 청동. 늘어나죠? 이렇게 청동판으로 만들면 되고요. 됐습니다. 빠른 거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넣고, 그다음에 긴팔. 시프트 2를 눌러서 긴팔. 그다음에 전기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닐라에서도 계속 쭉 보아 오셨기 때문에 2차 과학팩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버스 시스템은 제가 물리로봇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딱 여기서 멈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전기 엔진을 나갈 거잖아, 이거. 기본 회로와 엔진 유닛 합쳐서 윤활유 들어가면 되니까요.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바닐라에서. 그쵸? 바닐라에서 건전지랑 만들 때 보여드린 방법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으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고. 이거 올라갈 때 제가 알려드렸죠? 바로 앞에 부분. 붙어 있는 것을 겹쳐서 올려보낼 때는, 맞다, 이 강철. 아직 다 하지도 안 해놓고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강철 올라가고. 그쵸? 됐습니다. 엔진 나오죠? 굿.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 6개 정도만 만들 겁니다. 전기 엔진 유닛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엔진이 들어가요. 3단계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도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전기 엔진 유닛을 아, 파이프가 또 없네. 파이프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많이 써요. 철이 없다. 철이 오케이, 됐죠? 정말 쉬워요, 여러분. 바닐라를 좀 어느 정도는 바닐라에서 진짜 할거 없다. 그 정도 됐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닐라 한번 썼다고 오시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여기도 잠깐 한번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넣고요. 잘 되고 있죠? 이제 윤활유 올라오죠. 됐죠? 자, 이제 붙어 있는 거 가까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 방향 바로 앞에서 이렇게 멈추세요. 올라가야 되는 방향.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앞에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아? 이렇게 하죠, 한 김에.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기 엔진까지 끝. 전기 엔진 유닛은 뭐 만들기 위한 거면요, 물리로봇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물리로봇. 물리로봇만 만들면 끝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3단계 과학팩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물리로봇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리로봇. 물리로봇. 3단계 과학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물리로봇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상자 2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닐라떼, 물리로봇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상자랑 요청 상자예요. 이두 가지만 있으면은 물리로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물리로봇 있죠? 그리고 로봇포트도 있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행로봇 프레임, 강철판, 건전지, 전기엔진 유닛, 기본 회로. 지금 이제 전기엔진 유닛을 만들었어요. 이제 건전지를 만들 겁니다. 기본 회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로봇, 땜납, 기본 전자부품, 트랜지스터 여기 있죠? 플라스틱 막대 있고 주석도어 무리전선 있어요.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트랜지스터도 완성이죠. 그쵸? 전자회로 기판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강철만 있으면 돼요. 끝이죠? 근데 로봇포터를 만들 때 보세요. 로봇포터 충전패드, 전자회로가 들어가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만들 필요 없고, 실리콘이랑 이거 만들면 됩니다. 나오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아직 시간이 좀 널널하네요. 오케이, 시간 널널하니까, 제가 평소에는 25분에서 커트를 했는데, 30분에서, 지금 한 35분에서 40분 커트를 하고 있죠. 좀 시간을 늘려달라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만들어야죠. 패널보드. 이제 염화 제휴출 용액이랑 패널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만들죠. 목재랑 수지 다 있어요. 자, 기본 회로 기판. 그 다음에 톱니는 여기 있으니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본 회로 기판 있으면은 빨리빨리 만들겠죠. 더 빨리 만들겠죠. 좋아요, 빨리 만들죠. 이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귀찮고 시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편합니다. 어쨌든 이제 맞다, 건전지부터 만들게요. 이제 건전지 만들겠습니다. 건전지. 건전지는 황산 있으면 돼요. 납판이나 플라스틱 다 있습니다. 화학 공장만 있으면 되는데. 사초. 이건 사초네요. 먼저, 이렇게 뭐 똑같이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공장 나 어떻게 건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황산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으로 황산 똑같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황산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납과 플라스틱. 납이 이거죠. 납이죠. 납과 플라스틱. 납과 플라스틱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이제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까이 붙은 것은 그 앞에서 멈췄어요. 근데 좀 멀리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바로 위로, 여기로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첫 번째 거에다 놓고
연결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일로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아주 쉽게 아주 쉽게 되죠?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뭐다? 건전지도 끝이다. 잘 되고 있죠? 전기 연결 됐습니다. 됐죠? 건전지도 끝. 쭉쭉 나가죠, 쭉쭉. 쭉쭉 나갑니다. 이제 건전지도 끝났고요. 잠깐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로봇, 물리로봇 어딨냐? 비행로봇 프레임.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거는 무인로봇 전차 프레임. 뭐죠? 이거는 좀 처음 보는 건데요. 뭐지? 비행로봇 프레임. 기차도 이제 할수 있고요. 뭔지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지? 어쨌든요. 오케이. 건전지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또 여유롭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패널보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죠, 이제 또. 목재, 수지. 여기로 올라가고, 이게 몇개 만들어지죠? 0.5초? 0.5초면은 굳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쵸? 0.5초 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놓는 거. 빨리. 그리고 이쪽은 안쪽 오프셋을 놓고 0.1초 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목재랑 수지. 목재랑 수지. 여기도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는 라인이니까 이대로 타고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꼬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올라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올라오고 그러면은 여기도 끝! 여기도 똑같이 내려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남았죠.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염화 제이철 용액이 이제 또 필요하죠. 염화 제이철 용액은 어떻게 만드느냐? 철광석이 필요해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철광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 시스템을 여기다가 하나 놔야 되겠다. 안 되겠어. 이거 안 보이니까 뭔가를 못 하겠어. 이렇게 보세요. 이 시스템 하나 만들면 돼요. 어디다가? 이쪽에다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또는 이 밑에다 만들어서 이 철광석을 보조받는 거죠. 그래서 저 음화 제이철 용액을 만들어서 밑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쪽 라인 보이시죠?
이쪽 라인으로 가져오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철광석을 상자를 만들어서 옮겨 담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더라도 자동화를 선호하겠습니다. 자동화를 선호하는 게 좋고, 이걸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를 이대로 하나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화학 한 10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죠.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죠. 이것도 만들고. 됐습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돼요. 이제 저쪽 가가지고 여기 벨트라인 좀 탈게요. 여기 물도 있죠. 이물 이용하면 돼요. 이 물. 이 물을 이쪽에서 만들고, 여기 하나 벨트라인 있죠. 이거 그냥 끌고 올게요. 이렇게 여기 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간격 잡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아, 여기서 멈췄네요. 여기다 지금 뭔가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금이랑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한번 꺾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금이라든지 이제 알루미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긴 그렇고요. 이쪽으로 나가죠. 아니? 아니요? 오케이. 이쪽으로. 에이, 몰라요. 나중에 다시 연결해. 에이, 몰라. 에이, 몰라요. 나중에 다시 연결만 하면 돼요. 어우, 귀찮아. 여기다가 이걸 놓는 거죠.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드는 거예요. 화학공장으로. 화학공장으로 1초기 때문에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야, 와, 내 눈에 화학 공장이 안 보여. 아, 나 진짜. 이게 녹서. 일단 물만 가져오면 돼요, 물. 물이랑, 이거. 어딨지? 이거요. 이걸로 정수 이거 있죠? 정제수. 정제수만 물 공급해주고, 물 여기 있죠? 물 공급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석탄 공급 위에서 해주면 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물은 여기서도 공급해주면 되는구나. 여기도 물. 이렇게 전부 다물 공급이 돼요. 물, 물, 됐습니다. 아, 여기서 실수다. 이렇게. 그다음에 전기. 됐죠?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됐고요. 화학 공장을 좀 가져와야 돼요. 기본 회로가 필요하고. 기본 회로. 잘 되고 있죠? 정말 금방금방 돼요. 이제 아마 다음 회화? 여타 안 있으면 이제 물류로봇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염화 질출 용액까지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실리콘만 만들면은 이제
전자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만들기 힘들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벌써 이거부터가 그냥, 그쵸? 바닐라 원유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바닐라 원유부터 아예 그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시면은, 가능합니다. 강철. 이 벨트도 지금 다 바꿔줘야 돼요. 아직 벨트를 다못 바꿔줬습니다. 벨트는 이제 물류로봇 타면서 바꿔줄까 생각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파이프. 이렇게 됐고요. 빠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석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석탄. 완벽한 자동화를 해놓는 게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날르긴 하지만 후반에까지 굳이. 이제 물류로봇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류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석탄 공급해 주고요.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죠? 이쪽으로 모아요. 이쪽으로 모읍니다. 이쪽으로 모아요. 모이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거 하나, 둘 해서 염화수소 가능해지죠?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다 이제 펌프 하나 놓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펌프를 놓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염화수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염화수소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더 놔요. 이건 2.5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더 놓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이거 없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철이 필요해요, 철. 놓으면은 되는데, 지금 펌프가 만들 수 있나?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끝납니다. 어우! 오래 걸렸다. 이쪽 이제 철광석 이렇게 저 이렇게 이제 철광석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쪽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꺾어서 점프하고 점프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자동화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신경 안 쓰고 맘 편히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죠? 오, 쌓이고 있어요. 굿! 자동화 완벽하게 된 겁니다. 정제수 쌓이고 있고 소금 넘치고 있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볼까요? 나오죠?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 이쪽으로 태클 타고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끝까지 갔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능해지죠, 이제. 이거 구립판, 주석판, 패너포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아, 좋아요. 정말 많이 만드네요. 이런 이게 전투를 안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테크를 쭉 이제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정말 쉽게 설명드린다 하는데 바닐라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이제 바닐라를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게 정복을 하신 다음에 오셔야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똑같죠, 여기 이쪽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로 이제 제2 여마초 용액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두 개가 올라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죠. 조립기계. 하나. 한 칸씩 띄우는 게 좋아요, 여기는. 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칸씩 띄우세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꼬여요. 이쪽으로 염화 제철 용액이 올라가고, 한쪽으로 구리 전선. 한쪽으로는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연결만 해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팔. 그쵸? 긴팔을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되죠? 됐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래서 제가 한 칸을 띄우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쪽으로 이제 구리 전선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아, 이거 없구나. 철판이 없네. 야, 야, 안 돼. 아, 이거 거의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됐죠? 자, 여기다 이제 구리 전선. 구리랑 염화 제이촐 용액까지. 여기서 넘어오면 되죠? 파이프가 끊기냐.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급해가지고. 아,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니.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구리전선과 주석, 구리 여기 있죠? 구리랑 주석이 이거일 거예요. 그쵸? 주석. 구리랑 주석은 이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한칸 앞에서 멈추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프. 한 단계 듣기 와도 돼요. 와도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막, 여기는 이렇게 하고, 어딘 어떻게 하고 하면은,
약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하시려면은 한칸 앞으로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한칸 옆으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까이 붙으니까요.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회로 기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어우, 빨리 끝났죠? 빨리? 아니죠. 많이 오래 걸렸죠. 한 45분? 이 정도 타이밍이 갔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전자회로까지만 하면은 이것만 하면은 이제 물류로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로봇이 되면은 정말 편해져요. 제가 그게 진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모듈까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류로봇을 하면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